네, 이어서 10분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는요, 바로 성남 FC의 이상윤 체제 조기 확정 또는 아직은 이르지 않나라는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냥 이 이상윤 체제를 확정 지어서 확정을 짓는 게 좋다. 이상윤 감독이 빨리 그 취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성남FC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사령탑을 확정 짓겠다고 이미 신문선 사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대로 그대로 이제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남시장이 바뀌게 된다면은 성남의 분위기가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는 역시 이제 선거가 끝난 후에 감독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최근 이제 성남이 세 경기를 치렀는데요. 전남한테 패배를 하고 대구와 포항은 승리를 챙겼잖아요. 이제 이렇게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였는데 이런 모습이 진작에 좀 성남에서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이상윤 감독 대행이 항상 얘기를 하죠. 바르셀로나처럼, 바이에른 뮌헨처럼 공격을 하겠다. 그리고 물론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패스의 세밀함은 분명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쪽에서 세밀한 패스에 의해서 득점력이 향상이 됐거든요. 최근 3경기에서 4골이에요. 근데 박종환 감독이 지휘봉 잡고 있었던 성남이 9경기에서 3골이거든요. 그만큼 득점력이 향상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윤 감독 대행이 지금 팀을 잘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상윤 해설위원부터 잘 알고 있지만은 일명 야망의 해설위원이었거든요. 감독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것도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상윤 감독 대행이 정식 감독으로서 부임하면서 성남을 이끌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러나 선거가 치러지면서 시장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시장의 입김이 분명히 팀에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감독이 돼 있는 이상윤 감독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거 끝나고 나서 뭐 후보군이 누가 됐든 그때부터 다시 한번 경쟁을 하면서 이상윤 감독이 감독직을 수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는 지금 일찍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상윤 감독 대행이 정식 감독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좀 꾸준히 유지하면서 선수들을 긴장시키는 것이 경기력에도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반대인데, 일단 그 지금 오히려 그 흔들리고 있는 선수단을 좀 일찌감치 좀 안정화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뭐 빨리 좀 이렇게 감독 선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이상윤 지금 코치만큼 적임자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박종환 감독은 선수 폭행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상윤 코치는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그 선수들과 굉장히 좀잘 어울리면서 때로는 뭐 형처럼 뭐 지내는 그런 지도자인데 일단 이상윤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을 할 경우에는 과거의 그런 뭐 폭행 논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무마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비록 그 일화 시절이 마감을 짓긴 했지만 이상윤 코치는 뭐 일화맨이었고 그다음에 성남의 레전드입니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이제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팀 내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하루라도 빨리 이상윤 코치가 감독직을 정식으로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팀 분위기가 안 좋고 성적이 안 좋으면 저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상태로도 성적이 좋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의 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기력을 발휘한다면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김봉길 감독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김봉길 감독이 그 인천에서 그 감독 계획만 두 번을 했습니다. 세 번째만에 아마 감독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감독 대행과 감독이 그렇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겪어본 부분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내가 감독 대행일 때는, 뭐, 옷차림도 그렇고, 왜냐면은 괜히 정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경기장에 나가면은, 아, 저는 뭔가 감독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럽고, 선수들을 이제 지도하고 장악하는 능력도 굉장히 조심스럽대요.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던질게요. 이상윤 어떤가요? 감독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감독 대행으로 있을 때와 감독으로 있을 때의 그런 위치와 처신, 그다음에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 선수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수들이 오히려
김봉길 감독, 그 당시 감독 대행한테 돈을 모아서 양복을 한번 선물했대요. 그래서 감독 대행님, 이거를 입으시고 앞으로 저희가 감독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감독 대행과 감독은 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성남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윤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참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궁금한 게 그 이상윤 감독 대행 말고 또 성남 FC를 이끌어줄 좀 지도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지금? 네. 아니면 또 그 전에 이제 성남을 이끌었었던 감독이죠 안익수 감독. 아, 그리고 네. 현재 TBS에서 해설하시고 계시는 신태용 감독. 아.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네. 역시 이제 후보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 네. 생각엔 지금 이 순간 가장 강력한 감독 네. 후보는 1순위는 역시 이상윤 감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상윤 감독이 털털하고 네. 그리고 첫 승 거둔 다음에 또 눈물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쇼맨십이 연기 아니야. 왜 그래 그 사람의 진정성을 저는 이상윤 감독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네. 좋아요. 이상윤 감독님이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상윤 감독님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무언가를 하게 되면 네. 매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네. 큰 형으로서 네.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친밀하게 유지를 네.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상윤 감독이 감독이 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 하나를 짚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오히려 선수들이 좀 전에 김봉길 감독 이야기처럼 우리 감독은 이상윤 감독님이라는 제스처를 네. 한번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그거는 김봉길 감독이 감독 대행을 세 번째나 하니까 오히려 선수들이 안쓰러워서 그런 거고 그렇게 가려면 이상윤 코치가 감독 대행을 굉장히 더 많이 해야 돼요. 아니에요. 눈물 보였으면 됐습니다. 눈물. 네. 그렇죠. 뭐 하여튼 지금 두 분 얘기 입장을 들어보니까 김연애 기자는 좀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는 네, 게 더 네. 좋지 않나. 네. 송 의원은 그래도 좀 지방선거 이후에 체제가 좀 바뀌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성남이 정말 올 시즌 좀 성적도 부진하고 좀 감독 사퇴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많긴 했지만 앞으로 좀 잘 경기를 이어가서 팬들한테 좋은 활력소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한마디 해도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좀 할까요? 네. 저는 이상윤 감독님 응원하고요. 그리고 신태용 감독님도 응원합니다. 뭐야, 이런 양다리는. 제가 저도 마지막 한마디 정리하고 싶은데 네. 썸 타는 건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제 사귀어주세요. 네. 썸 타는 거는 그만하고 싸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10분 토론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고요.